부드러워, 부드러워. 어, 여기가 스튜디오구나. 고치대장님. 고고. 급분. 고치님이 보고 있다. 이게 뭐지? 말리님, 불닭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불닭타임의 멤버가 되시려면 오늘의 불닭타임 19시기 통과해야 돼요. 잘 하실 수 있겠죠? 돈 들어드릴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불닭타임 안녕. 아니, 오자마자 이게 무슨... 아, 일단 저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더 여러분. 먹방 유튜버 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니님, 그래서 신고식이 뭐예요, 도대체? 까르보 불닭볶음면 10봉지요? 아, 근데 1화 때 윤호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두 봉지 더 먹을게요. 잘 드신다. 네. 네, 그럼 오늘의 불닭타임, 말리의 신고식, 까르보 불닭볶음면 12봉지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짠! 까르보 불닭볶음면 12봉지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먹투 준비! 먹투 준비가 뭐냐면 먹기 전에 전투를 나가는 준비를 말합니다. 진짜 먹기 전에 콜라 한 잔 먼저 먹고 시작할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원래 한 입은 크게. 대박. 잘 먹겠습니다. 부드러워, 부드러워.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면이 넓어가지고 소스가 많이 묻어져서 입안에서 소스 맛이 강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했어. 맛있다, 맛있다. 불닭볶음면은 저한테는 좀 매워가지고 까르보 불닭볶음면 새로 나왔을 때 크림까지 들어있어서 덜 맵게 먹어서 좋았어요. 아, 진짜 맛있다. 윤호님 맨날 이 접시에다가 담아 드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따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득가득.
역시 가득 담아서 먹는 게 진짜 맛있다. 크림 맛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드시는 이유가 있었네, 윤호님. 꿀팁 감사합니다. 역시 목마킬 땐 콜라지. 여러분 벌써 별로 안 남은 것 같아요. 꽤 많이 먹었는데 하나도 안 질린다. 원래 일반 라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먹으면 질려서 좀 안 들어가는데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많이 들어가도 맛있어. 계속 맛있어. 얼마 안 남았는데 15봉 할걸 그랬나봐요. 여러분 너무 말없이 먹기만 했나요? 제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은 햄버거였던 것 같은데 햄버거를 제가 22개까지 먹어보았습니다. 제가 또 소문난 밥순이라 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만한 주먹밥? 55개까지 먹어봤어요. 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햄버거 22개를 먹습니까? 여러분 이제 면이 안 집혀서 숟가락으로 먹을게요. 마지막 한 입만. 여러분 사실 저 더 먹고 싶은데 PD님 빨리 퇴근시켜드리려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짠!
짠! 브라더 여러분, 까르보 불닭볶음면 12봉지 성공! 윤호님, 원래 10봉지였는데 2봉지 더 먹었으니까 불닭타임에 초대해주시는 거죠? 호치님, 초대해주시는 거죠? 고고! 윤호님이 불닭보이니까 저는 불닭걸 하면 될까요? 그러면 불닭걸로서 앞으로 더 맛있고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불닭타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근데 진짜 양이 많지 않네요. 아, 면들 사라져가. 아, 근데 진짜 너무 적네. 조금 남았네. 어떡해. 잠깐만. 진짜 얼마 없죠?